이제 죽었다 살아난 그런 느낌이죠. 많이 힘들었었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을 더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2018년 여름이었죠. 그때 이제 대장암, 특히 이제 직장암 쪽에 이제 암이 발견됐는데, 그 직장암 거의 4기로 이제 간과 폐까지 이제 전이 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제 복통이 있었고, 이제 변비, 이제 설사가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돼 있었고, 이렇게 통증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하리라고 생각은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암 발견 전에는 제가 이제 치질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치질을 이제 수술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연이 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치질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됐지만 완벽하게 좀 좋아지지 않고 혈변이라든지 뭐 끈적끈적한 액체가 계속 진행이 돼서 대장 내시경을 본격적으로 했죠.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암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진단을 받자마자 이제 암 크기가 워낙 커서 그냥 바로 수술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암 약물 치료를 7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는 이제 직장에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항암 치료를 한 5번 하고 이후에 이제 폐를 절제해서 암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또 6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또 재발을 해서 또 이제 폐를 하고 간을 수술했고 그다음에 또한번 재발을 해서 또 폐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6번을 하고 항암 치료를 총 36회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제 몸에 암세포가 없는 상태, 그 완전 관의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했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그 자리로 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부터 시작을 했죠. 심각한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을 만큼 그렇게 막 겁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가족들한테 알리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많이 놀랄 것 같고, 저는 뭐 그래도 이제 의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겠지만 가족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꺼려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하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강도를 올려가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알렸습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뭐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이 제일 힘듭니다. 특히 이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컸어요. 우울감도 컸고, 특히 이제 항암 치료하고 아프고 힘들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고 소외받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돼요. 많이 힘들었었죠. 1차 수술을 받고 이제 두달 뒤에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죠. 정신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힘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항암을 하니까 이 항암제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암 주사를 맞고 막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그런 과정이 한 2, 3일 정도 가면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수액으로 며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한 번은 재발했을 때죠. 재발했을 때, 아, 이게 치료해도 또 그러네. 그거 이 힘든 과정을 또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투병을 하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참 울기가 어렵고, 또 병원에 나와서는 내가 거의 장애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자기 전에 몰래 울고 방에 혼자 있을 때 또 울고 그러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좀 힘있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우울감이 남모르는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초기에 이 약물들이 이제 독성이 있어서 특히 장 점막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름기가 있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거나 아주 차가운 게 들어가게 되면 자극이 돼서 바로 이제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게 유발이 될수 있죠. 한 번은 이제 밖에서 어떤 지인을 만나고 오는데 복부에 이제 가스가 차오르면서 이제 소위 이제 방구를 꼈죠. 근데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변이 같이 이제 속옷에 이제 묻어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적잖이 당황을 해서 주변 화장실 가서 부랴부랴 이제 처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약물 치료의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말초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소위 이제 손으로 만져서 이제 느낌이 별로 없고 아프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한번 놀랬던 것은 이런 말초신경 장애가 오면 이런 감각신경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균형감각 우리가 코디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다가 잘못해서 차를 긁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벽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적잖이 당황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거 이런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은 꼭 이제 먹었었는데 이제 커피 맛이 없어서 구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제가 이제 골프를 칠수 있게 되고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니까 그때는 아,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힘들더라도 진료를 다시 했고 일부러 이제 사람 만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이제 음식물 관리죠.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를 좀 피하고, 그래도 요즘 뭐 항암 성분이 많다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골라서 이제 섭취를 하는 편이고, 특히 이런 대장암에서는 이런 육식성 고기가 좀 나쁘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 피하고 단백질도 생선이나 뭐 닭고기 같은 걸로 이제 섭취하고 식물성 단백질 하면서 음식으로 관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했죠. 제가 투병을 하면서 운동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사실 힘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항암 치료 한 2, 3일 정도 되면 막 녹다운이 돼서 뭐 휴대폰을 들수 없을 정도 그냥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호흡만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위압감 그다음에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휴대폰을 들었다 내렸다 한다든지 제자리 걸음을 걷는다든지 허리를 편다든지 좀 가볍게 뭐 면선 체조를 한다든지 그런 동작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 항암을 치료를 훨씬 더 빨리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운동량을 더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재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을 더 늘려서 요즘은 이제 조깅도 하고 주말에 꼭 가벼운 등산이라도 꼭 합니다. 제가 했던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SLR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서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하는 거죠. 근데 앞뒤로, 좌우로, 그래서 팔방으로,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뭐 이런 식으로 팔방으로 해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들을 한 번에 뭐 10번에서
30번까지 해서 3에서 5세트 정도 하루 하게 되면 이 허벅지 엉덩이 근육들이 튼튼해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 이제 몸에 면역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또 강한 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포함해서 하루에 한 시간은 꼭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굳건한 이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더 많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라도 더 하고 생명을 망아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저절로 내 몸을 관리하게 되고 병을 더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단 가족들이죠. 가족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또 이제 정성들여 음식을 만들어준 그런 부분들하고 또이 지인들이 이제 계속 보내준 응원들입니다. 뭐, 너는 할수 있어. 잘할 거야. 그리고 제가 밥못 먹을 때 우리 병원 직원들이 이제 수액을 젖어주면서 힘을 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 감사함을 다른 분들한테 이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기 암에서 이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살아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나갈 길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성공지향적, 뭐 병원을 더 발전시키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일단 제가 아팠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본 환자들에 대해서 좀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한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런 어느 치료도 잘 받고 어떤 여건들이 됐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치료가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또 받았습니다. 뭐 이런 치료 해봐라, 저런 치료 해봐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치료도 이런 검증된 치료, 의학적으로 완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매진하면서 그 이후에 부가적인 거를 해야지 검증된 치료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에 이제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저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실적으로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앞으로 환자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면 그래도 지금보단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